주무관님, 여긴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서울 식물원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여러 봉에 글씨 현관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뭔가요? 그 지금 보시면은 가로등에 이렇게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곳곳에 이런 전광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식물원 내 안내사항 같은 것도 알려주고 뭐 대기실 미세먼지 수치나 날씨 같은 것도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나 뭐 위급상황 발생 시에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식물원 내에는 이런 전광판 말고도 스마트 기반의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총 11가지 종류의 스마트 시설들이 있고 뭐 호수 분수대 제어나 그다음에 CCTV 스피커 같은 것도 스마트 기반으로 다 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여긴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서울식물원의 식물문화센터라는 곳이고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온실 공간입니다. 서울식물원에는 이 온실을 비롯해서 주제 정원까지 약 2600여 종의 식물들이 생육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식물을 꼽자면은 이 온실 안에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밤 나무가 있어요. 바오밤 나무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식물이 있는 데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보통 여기서 식재된 식물들이 열대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운 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생육 환경을 조성을 했고 그 기후에 맞게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서 덥지 않으면은 다 식물들이 죽기 때문에 이곳은 더운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온실과는 다르게 야외 공간의 주제 정원이라는 곳이고요. 여러 가지 주제별로 정원을 꾸며놓은 곳이에요. 지금 뒤에 보시면은 방울 모양의 정원이 있는데 이거는 비눗방울을 형상화해서 버블 가든이라는 정원의 형태로 꾸며져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별로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워낙 넓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놀러 오세요.